야, 씨, 뱀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나, 이거? 아, 이제 밟고 가는 거 아니야, 이거? 야, 뭐 주가의 숲이야 이거. 씨, 이거 뭐지 이거? 왜 이렇게 징그러워 이거 뭔데? 뭐 염줄이야 이거? 어, 진짜 징그럽네. 뭐야 이거? 어, 좀 변한 것 같다 여러분들. 오, 창문. 잠깐만,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뭐 딱딱 소리 들립니다 지금. 지금 비 안 오거든요, 여러분들. 안에서 딱딱 소리 들려, 딱딱 소리. 누구 쳐다보는 거지 않아요? 와, 이거 완전 런각인데, 이거. 와, 완전 런각인데, 이거. 어, 뭔 소리야? 갑자기 뭔 소리야, 이거? 지금 이 방향에서 소리가 나거든요? 짐승 소리야? 아, 짐승 소리면 차라리 다행인데. 야, 이제 한동안 사람이 안 왔구나. 오, 놀래라, 오, 씨. 근데 뭐 다른 건 줄 알았어, 이거. 여기는 약간 거물 형체의 귀신들이 좀 있었고요. 거물 형체. 근데 이 짐을 봐도 급하게 나간 거. 누구 있어요? 여기서 약간 좀 기름 냄새가 납니다. 진짜 처음 왔을 때 났는데. 그래서 내가 여기서 불을 못 피우겠어. 불을 못 피우겠어 이거. 와, 기름 냄새가 나요, 기름 냄새가. 누가 방아 있나? 신나 뿌리고.
기름 냄새가 난다니까. 어, 이씨, 뭔 소리야? 뭔 소리야, 방금? 약간 천막 같은 거 지났네. 고양이 못 살 거예요, 이게. 물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, 못 살 거예요, 아마. 아, 짐을 그대로 다 두고 갔어요, 이거. 보세요. 이 그림만 봐도 어린애가 살았던 거 알 수 있죠? 이 그림만 봐도. 굉장히 급하게 나왔네. 굉장히 급하게 나왔어요, 진짜. 약간 변화가 있는데. 아, 여기는 사연 같은 건 사연은 모르겠고요. 이제 여기는 사연은 모르겠습니다. 여기 앞에 휴게소가 있어요. 휴게소. 국도 앞인데. 물론 장사가 안 돼서 망했을 수 있습니다. 국도 앞에 있는 휴게소예요. 근데 여기가 유명한, 진짜 유명한 관광지예요, 여러분들. 바로 앞이. 유명한 관광지면 이 시간에는 물론 차가 안 지나가도 주말이나 뭐 사람들 많이 올 것 같은데.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많이 안 오겠지만. 이 최근에 방치된 것도 아니고 앞에 휴게소고 여기는 가정집입니다. 근데 휴게소는 별로 볼 거 없어요. 뭐 심령 현상 이런 것도 없고. 그런데 이 바로 뒤에 있는 가정집인데 여기가 불타는 적이 있어요. 오, 이 궁. 아, 이거 제사 그 제기 그대로 있네. 정상적으로 이사 갔으면 제사 지낼 때 지내는 이런 제기는 다 챙겨 가는데. 다른 거 버리고 간다 하더라도. 요거는 챙겨가잖아요. 가만 보니까 이것도 두고 갔네. 와, 이거.
이거는 뭐 손도 안 댄 것 같아. 사인이 근데 있던 것 같아. 내가 저번 방송 때 내가 사인은 다음에 추측을 했는데 불탄 것 같아요. 그리고 방아 의심되네, 방아. 왜냐하면 기름 냄새가 납니다, 이게. 여자 가방도 있고. 이 가방이 꽤 좋아 보이는데. 가방이 꽤 좋아 보여야지. 먼지가 물어서 그런데. 일단 방치된 지가 10년 전 넘었어요. 2007년. 2007년부터 방치된 것 같아요. 통장도 있어? 잠깐만. 통장도 들고 갔네? 두고 갔네? 증권이 뭐지? 잠깐, 큰일 날 뻔했어. 1995년 나비에게 3,000원. 1993년, 93년? 3월 8일, 총액 10만원? 출자 증권이 뭐예요?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, 이거. 출자 증권? 다 수기로 적었네, 이거. 총액이 79,000원 마지막에 찍혔네. 2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건 월급 같고요. 그 월급을 받자마자 돈이 많이 빠졌네. 월급 200만원 빠져가지고 204만 4천원인가 있었는데 174만 원을 바로 뺐네.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여유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.
좀 경제적으로 좀 힘든 상황, 좀 힘들었던 것 같아 보니까, 통장을 보니까. 좀 힘들게 살았나 봐요. 월급의 80%를 이렇게 80% 이상을 이렇게 빼갔을 정도면 그것도 얼마 있다가. 이거 건너서야 되는데. 혹시 갑자기 무서워진다, 여러분들. 혹시 갑자기 무서워져. 제가 뭘 저 사탕인가 줬어요. 어린 영가가 있어가지고 그때 껌하고 줬어요. 근데 제가 이 사진, 내가 저번에 사진을 봤을 때 바로 런각이어서 런각. 와, 졸라게 뛰어가야 될 상황이었어요. 와, 너무 놀랐어요, 이 사진 보고. 이 사진 보고 너무 놀랐어요. 이 보자마자 바로 뛰었어야 돼, 나는 지금. 하, 너무 놀랐어, 진짜. 일단 여기는 들어가지 맙시다. 오늘은 그냥 대충 둘러볼게요. 아, 이게 진짜 무서워요, 여러분들. 단순히 흉과 폐가에 왔기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라. 내가 어린 여자의 어린 영가가 있었다고 말을 했잖아요. 어린 영가가 있는데 사진을 봤어요. 사진 보고, 와, 순간 기절해 버렸다니까요. 여러분들, 유치원 졸업 사진은요, 이사 갈 때 보통 가지고 가요. 아시잖아요. 이 사진 자체가 하나의 추억이기 때문에, 정상적으로 이사를 갔으면 이 사진 당연히 들고 갑니다, 저거. 근데 여기는 그런 집이 아니라는 거죠. 시방금 소리 들렸다. 불탄 것 같아요, 불탄 거. 불탄 것 같아요. 불탄 거.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기름 냄새가 납니다, 실제로. 신나 같은 그런 냄새가 납니다. 아, 누가 방어를 했어요, 방어. 내가 여기 사연을 추적해 볼게요. 누가 이 불 질렀어. 누가 불 냈습니다. 그리고 어린 여자의 영가가 졸라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. 그리고 통장을 보니까,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었어요, 이 집은. 신발도 그대로 있잖아요. 아, 여기는 오래 못 있겠어, 진짜. 잠깐만요. 개가 왜 짖지? 아, 씨, 갑시다. 아, 여기는 단순히 흉가에 왔다고 무서운 게 아니고.
아, 진짜 오래 못 있겠어, 여기는. 저번에, 아이고, 저번에, 다른 데가 틀렸어, 진짜, 여기는.